배너로드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저번 시간에 옥스화를 먹고 손에 넣고요. 이제 브란디아가 빈사 상태인 상태로 화평을 맺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제국이랑 전쟁이 났습니다. 서부 제국.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서 저도 빨리 병사를 모아서 우리나라를 도와서 빨리빨리 제국을 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이 이제 메인 퀘스트에서 쓰러뜨려야 되는 목표이기 때문에 열심히 쓰러뜨려 보죠. 자, 지금 바타니아 군대가 다 제국 쪽으로 나왔습니다. 루이칸이랑 아라드 위로는 방어를 하고요. 우리 대왕님은 공격을 하고 있네요. 포위해줘요. 아, 저도 그 합류해서 같이 포위하겠습니다. 600명 있네? 물량으로 이길 수 있겠죠? 자, 저희는 공성탑 두 개와 공성추 하나 있습니다. 어우, 성이 되게 화려하게 돼 있네요. 여기까지 있어요, 성이. 가보죠. 병사는 저희가 1700으로 굉장히 많죠. 오, 여기 이렇게 돼 있구나. 되게 도시가 뭐야. 아니, 저렇게 효율이 좋다고 초석기가? 되게 도시가 뭔가 스카이림 도시 같기도 하고요. 되게 화려해요. 이렇게 이제 사다리 걸치고 올라가는 도시치고는. 아, 여기다 공성탑을 두나 보다. 이게 공성탑을 두는 그건가 보네요. 사다리는 어디다 두죠? 와, 왜 저렇게 쎄, 투석기? 어, 여기는 또 못 가네? 사다리가 없네, 그럼 아예? 공성탑 두 개면은? 자, 어디 수비 수준 좀 볼까? 성은 굉장히 멋진데 수비도 그 수준에 맞을지. 일단 아무도 없어요. 자동문입니다. 자동문에서 등을 돌리고 있으면 어떡하나? 아이고. 저기 갑니다요. 투석기, 투석기 내놔. 와, 되게 높다. 사다리 올라가도 올라가도 끝이 없는데? 와, 올라가도 올라가도 끝이 없네? 오, 발리스타구나. 엄청 높아요.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기 저게 투석기죠. 저쪽으로 가야겠네. 여기도 투석기가 있네. 아, 투석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를 다 뚫고 가야 된단 말이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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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올라갑니다. 어디 투석기 투석기. 야, 투석기 이거 물건이네. 아래 신나죠 지금? 저쪽에는 투석기가 없는 거죠? 왠진 몰라도. 공성탑은 둘 다 올라갔고요. 정면도 뚫렸나 보죠. 저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이겼네요 뭐. 근데 우리 병사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오! 야, 이거 물건이구만. 언제 다 잡을 거야? 되게 많다. 다 잡았나요? 야, 이거 멋있네, 도시. 왜 이상하게 라게타만 엄청 힘주고 만든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지? 다 잡았네요. 야, 뭔가 라게타만 되게 화려한 것 같기도 하고요. 13명성. 아, 이거 가버렸습니다. 일단 병사를 회수하고 하나 갑시다. 아, 참나 이거. 철학자 박식한자 쿠룬타이. 뭐 아무나 데려가죠. 철학자 데려가겠습니다. 뭔 일 있었던 것 같지만 모르겠고요. 고생했겠고요. 에. 철학자 이리 오시고요. 부대 좋습니다. 철학자는 어떤 친구였을까요? 의술 120이라고? 저 처음 봐요. 120. 나보다 높은 거 아닌가? 아니군요. 저 의술 높군요. 승리씨가 이렇게 됩니다. 많이 올랐구나.
자, 동료들한테 병사 좀 나누고 전쟁 계속 해야죠. 저 17 이거 뭐예요? 지금 봤는데? 누가 범인이야? 철학자 샬라 14개 찍을 수 있네? 미친놈이네. 알아서 찍고 와. 이거 뭐야 이거 12, 17. 자, 이렇게 주겠습니다. 관리를 좀, 지능이랑 관리를 많이 찍어놨습니다. 부대 한도를 좀 늘리려고. 이렇게 다 찍어주는 동료는 또 처음 만나네요. 뭐죠? 북부 세력이 바타니아. 북부? 아, 이쪽이네요. 아, 귀찮게 되는데. 뭐야. 아, 790명. 아, 방어도 해야 되고. 일단은 병사를 좀 볼까요? 오늘 시작할 때 북부는 7,000이었습니다. 5,600까지 줄었고요. 우리 만이네요. 아, 둘이 합치면 만인데. 제국 세다. 잠깐만요. 아, 이게 보라색이구나. 아, 여기가 새로 전쟁 걸린 거군요. 서부 제국이 기존에 하던 거였고 7,000에서 4,700으로 줄었네요. 이거 나 쓰러뜨려야겠다. 그냥 상대하겠습니다. 바로. 와, 맵좀 봐요. 되게 신기하다. 일단 전 여기다 진영 잡으면 되겠죠? 야, 이렇게 알아서 와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덤볐는데 왜 알아서 올까요? 공성상세라 그런가? 교환 매끄럽고요. 잘 잡는다, 아주. 어허. 굳이 싸울 필요 없죠? 와. 여기까지. 교환 너무 좋아. 와, 그냥 이 진영이 고정이군요. 너무 개꿀인데? 10명도 안 죽고 700 먹겠는데? 그럼 너무 오래 걸릴라나?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 지원병들은 뭐 죽어도 운명이죠. 우리 쪽 석궁병을 노리는 게 아니라 민병대를 노려서 달려드네요. 방치해도 되겠죠, 정도는? 뭐 어디 가? 뭔 짓이야? 이 진영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는 똥이죠? 이것도 똥이죠? 잠깐만요. 또 똥이죠? 이거 퇴각할 때 페널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오, 됐다, 잡혔다. 이거 퇴각할 때 페널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와, 기병 넘어왔네? 군기병인가? 그냥 기병인데 넘어왔네요? 그럼 교환을 빼줘야 되려나? 잠깐 타임. 와, 엄청 날라온다. 다 쌌니? 빠지자. 아, 잡았나? 이제 빠져서 자동 돌려도 되겠네요. 아, 근데 자동 돌리는 게 아까울 정도로 너무 교환비가 좋네. 그냥 재봉틀이야. 얼굴만 나와봐 그냥. 재봉틀이야. 여기까지 많이 쌌으니까. 아, 200대 500. 이거는 이 정도는 뭐 50명 정도 드리겠습니다. 72명성. 너무 오래 걸리네요. 진짜 효율이 좋은데. 잘 봤구만.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동안 다른 나라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전투 한 번이 근데 끝나고 나면은 기운이 쭉 빠집니다. 너무 영혼까지 계속 깎아먹으면서 했더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네요. 에픽크로테아 먹고 싶은데 900명이 있네. 옥스칼이 특별히 많은 게 아니었나요? 왜 저렇게 많은 거야? 잠깐만요. 데려올 부대가 많네. 좀 데려와서 한번 밀어볼까요? 놀지 말고 우리 부대에서 일하란 말이야. 이번에 오나거를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이걸로 합니다. 오나거로 만들겠습니다. 와, 상대 뭐 있는 것좀 봐요. 클라스 좀. 예비대로 이동. 상대 모여도 별수 없죠? 잔뜩 모여있는데 방도가 없죠, 지금? 시간만 낭비하죠? 이번에 오나거로 한번 피해주고. 좋아요. 뭐야? 덤비네? 와, 1300명 어떻게 모았대? 이기죠, 우리가? 예술적인 교환에 앞서서 기병 50명까지 돌진. 야, 많은데, 상대도. 여기 끝에서부터 갉아먹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지만 기병 50. 완전 청소를 하고 다니죠? 기병 다시 회수! 기병이 회수되는 동안 또 우리 궁병들 마음껏 쏴주고요. 야, 근데 많아서 그런지 줄어도 티가 안 납니다. 그냥 싸워봐. 나도 싸워야겠다. 자, 기병 다시 회수. 보병도 다시 회수. 좋아요. 다 쌌나 보다. 아, 돌아가야겠네요. 첫 번째 웨이브 먹고 두 번째 웨이브까지 막 쏴줬습니다. 야, 아름답게 또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이 석궁병들 열심히 모아놓은 값어치를 하죠. 이번에는 약간 정신없는 진영이니까 첫 번째 돌진만 먹고 빠지겠습니다. 아이고, 왔다가. 아, 우리 다 쌌네요? 발사! 기병 발사! 와, 기병이 진짜 사기긴 하다. 아, 기병이 너무 사기긴 하네. 이 게임 너무 기병 게임이네. 뭐 벌써 가자마자 반을 쓸었어요, 기병이. 우리 그냥 부대 질이 너무 좋은데요? 동료 영주들도 엄청 끌고 왔네. 꿈쳐놨던 기병들 다 데리고 왔구만. 공성전 한다니까. 평지전에서는 안 데리고 오더니. 나 빠져야겠다, 이제. 다 샀지? 아직 안 샀네요? 다 샀다. 태각 왜안 해? 이번에는 강을 끼고 있습니다. 강을 껴서 기병이 활약을 못할 것 같지만, 뭐, 기병이 없어도 사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물속에서 매차쿠차 해! 매차쿠차! 아, 말도 좀 한번 씻겨주고요, 이렇게. 되게 너무 빨리 교환했는데? 한번더 백! 아, 두배 차이 됐네. 70 됐다. 껴! 어디서 코앞에서 진영을 잡어? 바로 치트키, 바로 기병.
와 교환비 뭐야호 다 잡았나? 아 진짜 기병은 말이 안된다. 기병은 그냥 변기물 내리듯이 그냥 밀어버리는데? 아 기병 왜 절로 가있대 근데? 빠져야겠다 이제. 와 그냥 기병을 그냥 가면 끝나는 게임이구만. 야 너무하네 이거. 아무리 기병이 센게 맞아도 그렇지 좀 너프 좀 하지. 자 이거 자동하죠 이제. 4배 차인데? 헤 이래도 100명이 죽어? 60명성? 이 나라 그냥 없겠는데 병사 이제? 자 계속해서 공성합니다. 포위를 계속한다. 다 깨졌어! 세상에 아 이러면 또 안되네. 진짜 빨리 짓는다. 오! 됐다 지금이죠. 하나 있는건가요? 하나 있네. 이 상태로 그냥 붙죠 뭐. 자 보시면은 공성탑 하나랑 수석기 4대 있습니다. 수석기가 엄청나게 활약을 해줄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보겠습니다. 올라가다 저쪽. 와 독하다. 척키 인형 같아. 어어어어어. 야야 나와. 어 씨 깜짝이야. 어 나오라고. 아 절로 간다. 지금 여기 척키 인형 끝났죠? 척키 타임 끝. 아니야. 아, 비키라고. 아. 아. 아 기분 나빠. 기분 나빠졌어. 비켜. 아 기분 나빠져서 죽을 뻔했어. 아 살았다. 죽겠어요 이러다. 방금 잠깐만요. 방금 일로 떨어진 것 같은데. 제대로 안 쏴? 온다. 어? 제대로 안 써? 아 이거 허당인데? 수성할 때만 좋은가 보네. 하나도 못 죽였죠 방금. 어깨 많이 터졌는데 되게 잘 쏴 보이는데? 발리스타랑 이 조준력의 약간 그 차이가 있는 건가? 다음에는 발리스타로 한번 해봐야겠다. 여기는 이제 들어가고 있네. 우리가 이겼죠 뭐? 공성병기 4개 차이인데. 저기 왜 여기를 쏘면 안 되는 거야? 어 그래도 교환 잘 되고 있습니다. 와 독하다 독해. 여기 좀 쏴줘. 여기 쏘고 있는 것 같긴 하죠. 하나도 못 맞추네. 방금 맞은 것 같다. 우리 못 밀어요? 에이 설마. 공성병기가 있는데. 와 잘 막는다. 잠깐만요. 아 우리가 이득 싸움 하고 있긴 하네요. 예 네. 믿겠습니다. 공성병기 다 쐈어요? 왜 안 날라오는 것 같죠 지금? 어 밀었다 밀어냈다. 열었다. 와 끝난 건가요?
뭐죠? 버거 걸린 거죠, 지금 이거. 아, 됐다, 됐다. 끝났나 보다. 아닌가? 됐다. 120명밖에 안 죽었어? 자, 600명 군대 있는데, 이거는 한번 빼야겠죠? 아무리 그래도? 디아트마를 뺏겼네? 에이, 뭐야? 왜 뺏겼어? 그래도 병사를 엄청 깎아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도 많이 깎인 것 같긴 한데, 우린 8,000이고요. 북부제국 4,000에 서부제국 3,000. 아, 그래도 많긴 많네요, 제국이. 뭐야, 불란디아 세력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아, 병사 모으고 있는 사이에. 그러면 다른 데랑 화평을 맺고, 불란디아랑 붙어야겠네요. 불란디아는 이제 하나 남지 않았나요? 오늘 멸망하려고? 멸망하고 싶으면 뭐별수 없고. 어휴, 이거, 독하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북부제국은 디아트마를 먹었고요. 대신, 뭘 뺏겼죠? 안 뺏기지 않았나요? 북부제국은 이득 보고 빠졌네요. 이대로 돌아가서 오스티칸으로 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돌아가죠. 잠깐만요. 불란디아 왕 바뀌었어요? 아델 투르디스 언제 바뀌었어요? 잠깐만요. 언제 바뀌었어요, 얘? 너 누구니? 전왕 이름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튕겼다! 아델투르디스는 불란디아의 왕이며 왕국 귀족 가문인 디폴테스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평범한 자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자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는 뭐야. 평범하게 생기긴 했네요. 이 정도까지 평범한 사람 또 처음 보네요. 능치 이렇게 됩니다. 자, 어디 공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탈비성에. 도와줘야겠는데. 지금 병사가 몇 명이죠? 블란디아? 2800이나 되네요. 도지 하나 친구는 일단 이거 먹겠습니다. 아, 교환 좋습니다. 첫 돌진을 굳이 안 잡아먹고 그래도 되겠죠? 병질도 별로네요. 병질은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쪽에서 전제를 걸었는데. 왜 이렇게 병질도 별로예요? 경험이 너무 좋고요. 여기까지. 아, 그래, 넘어올 건 넘어온다. 많긴 하네. 발사! 기병이 확실히 교환하는데 방해되긴 하네요. 야, 이번 언덕은 진짜 고도가 높네요. 너무 좋은데? 와, 너무 좋다. 야, 이거 너무 높아서 산계형을 안 해도 두 번째 열까지 여유롭게 쏩니다. 너무 좋죠? 와, 고도가 높아서 방패로 맞기 애매한가 보다. 방패 위로 들면 되는데. 컴퓨터가 이상해졌네요. 바보 됐나? 잘 들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네? 와, 갈팡질팡, 갈팡질팡. 서로 갈팡질팡. 아, 언덕이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데 다 써버림. 갑니다. 또다! 또 저산. 병사만 멀리 있으면, 아, 멀어, 멀어. 기병이 없다. 기병 너무 소모품으로 던졌더니 다 죽었어요. 여기는 사실 기병이 필요가 없죠. 기병을 견제할 필요도 없는 정신 나간 높이기 때문에. 아니, 이 더러운 기병 놈들 올라오라 든단 말이야. 이 높이를 정신 못 차렸죠. 이 올라올 수 있는 높이가 아니라고. 하하하하. 쌌니?
아, 저 언덕. 아, 블란디아 멸망시키라고 자연이 돕고 있어요. 가차없죠? 바로 가이아 파워. 뭐 던지니 너희도? 열심히 해. 자, 갑니다.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와 보라고. 어, 다 썼니? 아, 이제 시작인데. 60명은 그냥 자동으로 잡죠. 뭐 60명이야. 어, 그래도 14명을 데려가네. 70명성. 내 거요. 뭐야, 영주 다 잡은 거 같은데? 프로나루토 징집병 추가. 이것들이 정신 못 차리지. 어, 1000명이나 있네? 아, 1000명은 안될것 같은데, 한번 땡겨봐야 되나? 제가 이게 합류를 걸어놨는데, 동료들이 못올것 같거든요, 거리 때문에. 베르크산트는 제가 해방했는데, 이건 그냥 떠있는 건가 봐요. 우와! 적들을 모아왔어요? 아,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야? 와, 1000명을 어떻게 모았대? 저도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냥 잡아먹으면 되죠? 어디 보자. 어우, 기병 엄청 많다. 60? 빼. 즉, 다 쌌나 보네. 빠져야겠다. 와우, 창왜 그렇게 기니? 어우, 나 죽겠다. 퇴각. 퇴각. 퇴각시켜줘. 와, 자동 되겠는데? 체력이 너무 줄었습니다. 하지만, 개이득 봤죠? 아, 근데 좀 아깝네요. 600으로는 못칠 텐데. 그래도 뭐, 블란디아 병선 다 잡았습니다. 성벽을 부수고 투석기로 바꾸면은 투석기가 더 효율 좋을까요? 언제 또360 모아온 거야? 언제 이렇게 모아온 거야 또? 아, 성수비 병사를 빼온 거구나. 아, 그럼 인정이지. 그럼 뭔가 멈칫하면서 우리 병사가 1600이 됐거든요,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죠, 갑자기? 뭐 어떻게 된 거, 이거? 버그죠? 우리 병사가 이쪽으로 가 있어. 여긴 또 이제 방어 측이잖아요. 아, 뭐 이해가 안 되네. 아, 수비대가 뛰쳐나와 기습을 합니다. 아, 1600. 우리가 1600인 게 아니죠? 저기서 1600인 거죠?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비대가 뛰쳐나와 기습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처음 보는데 이런 거? 이 정도면 되겠다. 이 정도면 되겠다. 왜 이렇게 잘 나오냐? 쏘기만 하는데. 뺍니다. 이등만 보고 뺍니다. 어, 근데 너무 교환비가 좋아. 하지만 욕심 안 내고. 빠지죠. 오, 기병 온다. 빠지자! 이렇게 약한 병사 다 주고 나중에 뭐 정예 기병들만 싹 보내진 않겠지? 그럼 이 교환이 안 나오기 때문에 뺍니다.
와, 기병 역시 숨겨놓은 게 있단 말이지. 아, 이거는 뭐 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아우,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적당히 빼야겠다. 아, 100명, 100명 정도는 뭐. 아, 50명이 죽네. 100명 정도는 뭐 했더니. 65명성. 아, 수 차이가 있는데. 아니, 영유가 이렇게 많아요? 포위를 계속합니다. 어? 병사 없다! 없으면 가야지. 어? 그냥 먹네? 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러면, 뭐지, 그냥 망한 건가? 쟤네 나라? 와, 이러면 뭐 영주도 엄청 잡고 도시가 없어요, 이제. 불란디아. 어떻게 되지? 400, 500. 이거 지지율이 있네요, 화평. 망한 거 아닙니까? 저이 배너로드에서 멸망을 처음 시켜봅니다. 아, 이거 이제 빼야겠다. 영주들. 어, 뭐야? 에피크로테아가 반군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기죠? 뭐야? 라게타의 반군, 라게타 이쪽이네? 여기 난리가 났어. 제대로 관리 안 해? 화평을 맺어버릴까요? 화평을 맺으면은 불란디아가 공격을 못하니까 먹을 수 있는 땅이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좀 깊게 보시면은 이렇게 다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공격을 계속 하고 있는데 화평을 맺어버리면은 그냥 화평을 맺어버리면은 공격도 못할 테니까 알아서 망하지 않을까요? 자, 화평 맺었습니다. 저는 북부제국 치러 가면 되죠, 이제? 뭐 알아서 하겠죠, 뭐. 반란 같은 건 빨리 제압해 주네요, 아주.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은 그 괴롭히던 초창기 때 진짜 아이고, 바타니아, 불란디아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게 강력하던, 심지어 끝물에도 계속 강했어요, 최근까지도. 그랬던 이제 불란디아를 드디어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전쟁을 또 걸까요, 적들이? 불란디아가? 현재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불란디아 하나가 정리가 됐고요. 뒤통수에 있던 적을 없앴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할수 있겠죠. 병사를 이로 뺄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계속 싸우게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되게 제국이 좀 약해졌네요. 메인 퀘스트 금방 끝날 것 같기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괜찮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도바!